여러분들이 마인드 카페를 시작하시면 처음에 나를 찾아서라는 심리 검사지가 있거든요. 백문안 정도를 풀면은 자기 성향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도 그걸 풀어보라고 해서, 아, 네가 이런 점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끌렸고, 너의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구나. 이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양 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양떼들 안녕. 정신과 의사 양재부입니다. 양떼들 안녕. 오늘도 우리 시크릿 토킹. 연인 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툼 순위 1, 2위가 항상 연락 문제와 화해 방법이라고 하네요. 사연 한번 사연 읽어주시죠. 읽어볼까요? 연락을 바라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연애에 있어서 연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도 퇴근할 때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자주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회사에 있는 시간 내내 휴대폰을 한 번도 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중인 것 뻔히 알 텐데 매 시간마다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최소한 출근할 때, 이동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땐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정도의 연락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게임을 하느라 깜빡했다고 하면서 5시간 후에야 연락이 왔어요. 같이 있을 땐 저에게 온전히 집중해주고 이성 문제에 있어서 불안하게 만든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성향 차이라는 설명 외에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네요. 꾸준한 연락을 요구하는 제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연애를 하는 걸까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새초롬하게 해야 되나? 저는 진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싸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약간 군대 시기였고 항상 제 일거수일투족에 관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아버지가 대놓고 이제 많이 요구를 해서 전 제가 뭘 하는지 보고하는 것 자체를 다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자친구들이 그런 걸로 서운해했던 적이 많이 있었죠. 또 돌이켜 보면 제가 연락을 잘안 하지만 상대가 연락을 또안 받으면 그땐 또 되게 또 제가 열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항상 자기한테 있잖아요, 누구나. 그치. 난이 정도 할수 있는데 왜저 사람은 저 정도를 못해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의 문제는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로 조율할 수 있느냐에 이제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반대인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는 그게 거의 약간 좀 배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매 시간마다 뭐 연락하고 이런 거는 성향상 못하는데, 대신 제가 이제 상대방한테 요구해야 되니까, 나는 그걸 바라니까 내가 먼저 했던 게뭐 여기 써 있는 딱 그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때면 뭐나 지금 강의 들어가는데 몇 시쯤 강의 끝날 거야. 그 사이는 연락 못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 아 오늘 친구 만났는데 뭐 술자리 있어, 몇 시쯤 끝날 거야. 뭐 끝나고 연락할게. 보통 요런 정도의 연락을 제가 먼저 하고 상대방한테도 그거를 요구했던 거 같은데, 이게 정말 상대적인 게 비슷한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더 연락을 더 자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연락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때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 보고 싶으면 생각나면 연락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연락이 없으면 서운해지잖아요. 나안 아, 보고 안 보고 싶어. 싶은 건가? 근데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성향, 성격인 거지, 그거를 고치려고 해봤자 절대 고쳐지지도 않고 싸움만 많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야 되는 상대방이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다만, 상대방이 너무 이걸 싫어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마지노선의 노력 정도는 서로가 좀 필요하고, 그 정도의 그 합의점 정도는 찾는 게 필요하진 않을까 싶긴 해요. 밀당을 머리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 심리가 계속해서 나를 찾던, 나를 궁금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치. 이 친구가 변했나?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던 걸 일단 해보지 말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락을 항상 재촉받았던 남자친구의 입장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런 친구들이 저를 약간 더 바꾸게 만들었어요. 계속 요구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저를 아예 내버려 두는 친구들이 저를 바꿨던 것 같아요. 마치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옷을 벗기는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한번 내가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고 그 사람이 그 변화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기다렸다가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둘 사이에 약속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 정도의 작업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꾸준한 연락을 요구하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연애를 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여기 써놓으셨는데 연락이 연애 그 애정의 척도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때는 저도 막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연락의 빈도 잘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뚝 줄어든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애정의 척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꾸준히 처음부터 이 남자친구처럼 그냥 처음부터 계속 뜸하게 아니면 가끔씩 연락하던 연락의 빈도가 굉장히 낮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 그냥 습관의 차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애정이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쓸데없는 불안을 안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불같이 사랑을 하면은 괜찮아요.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공유할 수가 없는 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자아가 강해지면서 이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가 좀 더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연애를 하려면 내 생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야 되고 그게 너무 많이 큰 거를 차지해버리면 그게 결국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삐걱거리게 되고 내가 그만큼인 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이해야 만족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밸런스도 깨지는 거고 이런 거를 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 네. 사연 읽어보시죠. 자, 화해하는 방법이 달라서 연애가 힘들어요. 저는 싸우면 화난 게 좀 가라앉은 후에 이야기하는 걸 선호해요. 내가 왜 화났는지, 상대방은 왜 화났는지, 나는 뭘 원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건 뭔지, 그럼 그 중간 타협점은 뭐인지를 정리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감정에 휩쓸려 말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거든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성적인 상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싸우면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걸 선호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왜 화가 났는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대화를 하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요. 막상 대화에 응해도 금세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서 기분만 더 상하고 사과나 용서의 말이 나오기보단 서로 서운했던 것 또는 변명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상황이 격해지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감정적으로 지치더라고요. 저는 화해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서운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화가 난 이유와 상대방이 화난 이유, 서로 입장 차이 정리, 중간점에 있는 대안책까지 내놓는 게 저는 건강한 화해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와 이 화해 방법이 더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아, 또 클래식이네요, 이것도. 저는 마지막에 이런 식을 많이 써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느꼈고 그런 점이 난 좀 서운했고 그래서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연 보내신 분하고 아주 흡사한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정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연자분은 사실 되게 괜찮은 방법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상대방한테 이거를 알려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사귀는 경우가 많고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싸워요. 그럼 한 명은 내가 화나는 게 너무 싫거나 그러니까 잠깐만 좀 이따 얘기하고 자리를 피해요. 그럼 이 한 명이 그걸 못 견디고 쫓아가요. 그래서 방으로 도망갔는데 방으로 쫓아가서 싸우거나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쪽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비슷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과거에는 또 그러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제 생각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남자친구처럼 그 자리에서 나는 풀어야 돼라는 분은 사실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기의 어떤 충동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보통 그 자리에서 푸는 거를 선호한다라고 포장을 해서 저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푸는 것도 푼다기보다는 내 기분이 풀린 거지 상대방까지 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약간 불안을 못 견디는 사람들
그 애착 관계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회피형과 이제 혼란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불안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막 감정을 최대한 쏟아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피하는 사람들은 이분같이 이제 시간을 뒀다가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관계를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죠. 한 번이라도 뭔가 마찰이 크게 생기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거절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내가 상처받을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감정을 다 그 순간에 다 쏟아내서 이 사람을 들들 볶으면서 내 불안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불안을 견디는 게 사실 사람의 성숙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거리를 두고 다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릴 때는 이게 잘 안 되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토해내고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뭔 얘기하다 그 얘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상당히 저는 성숙하다고 보고, 계속 상대방한테 시도를 했을 때 아, 너가 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성숙하게 진전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나중에 언젠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뭐 두 번, 세 번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자체를 전혀 좋은지 인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정작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이 남자친구처럼 그게 몇 번 반복됐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인 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남자친구는 좀 더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근데 꼭 미성숙해서만은 아니고, 그랬을 때 이분이 이 남자친구에게 사실 그런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에 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나는 뭔가 그렇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막 감정 표현도 해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장점들 때문에 끌렸을 텐데, 사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장점에 따라오는 단점, 혹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서 감당해야 될 게 이런 싸웠을 때 화해법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분한테 내가 하는 방법이 오라 이렇게 해라고 해서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사연까지 보내셨을 텐데, 이걸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은 만나시는 게 맞고요.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은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쪽을 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남자친구분도 아무리 감정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30대 특히 40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은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줄어들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다르기 때문에 끌렸고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화해하는 방법이 다른 것도 그렇고, 아까 우리 사연 뭐였어? 연락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연락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연락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는 피곤해지고 상대방은 그쵸. 지치게 되고. 이 화해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본능적으로, DNA적으로 나랑 다른 거에 훨씬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잔잔한 이제 호수처럼 우정 같은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 여기서도 몇 차례 얘기했었고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달라서 끌려놓고 달라서 헤어진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사연을 보내신 분들의 나이가 참 궁금하긴 한데 뭐 그래도 한 30대 초반 정도나 20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몇 년 지나면 분명히 둘 다 조금은 가운데 합의점, 접점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몇 차례 혹은 몇 개월 동안의 시도 끝에도 못 찾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은 진지하게 둘 사이의 관계를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슬픈 얘기도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늙으면 생김새가 다 거기서 거의 다지잖아요. 마음도 참 그런 것 같거든요. 굉장히 특징적인 기질이었던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지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조금씩 이제 마감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하면서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면서 저는 약간 좀 슬픈 부분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르기 때문에 끌렸고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끌렸다라는 걸 알려면 일단 내 성향, 그 사람의 그치. 성향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카페를 시작하시면 처음에 나를 찾아서라는 심리 검사지가 있거든요. 백문항 정도를 풀면은 자기 성향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도 그걸 풀어보라고 해서 아, 네가 이런 점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끌렸고 너의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구나. 이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저는 나를 알아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알아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지고 우리가 왜 끌리고 왜 싸우는지를 좀 더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또 척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연인들이 처음에 막 사귀기 시작할 때 혹은 약간 썸을 탈 때 사주카페나 궁합 아니면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해석하려 하지 말고 이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오늘 시크릿 토킹 여기까지 하고 양떼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어땠니? 양떼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